이 약한 하드를 왜 이렇게 오래 걸리셨을까? 아 임시점검이네 이 씨부럴 거 아침 괜히 일찍 왔네. 아 딱 정카팩 한 장만큼 화나네 진짜. 백섭 하기만 해봐 수바. 나 카돈 두 바퀴에 소나벨 잡고 있다 지금. 이다님 루아 짬바로 임점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한 두세 시간 보긴 해요. 두세 시간? 두세 시간? 빠르면은 바로 될 것 같긴 한데 좀 빨리 끝날 것 같기도? 형님 깨워드릴게요. 잠방 가나요? 자고 안 올 수도 있어서 버티고 있는 거니까 그만 보내세요. 어 그거예요 그거. F1 상자 깠는데 그대로 남아있는 거 그거. 막 하나 까고 두 개 까고 이러신 분들은 영정 절대 안 나가니까 걱정 마세요. 뭐 3일 정지 이런 것도 아니야. 아마 계정 압류 조치만 하고 아마 회수하고 바로 풀어줄 거예요. 지금까지 다 그랬어.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이 새끼는 재미 좀 봤구나 싶은 애들은 이제 빠이빠이 하는 거지. 유나 누나도 MMORPG 매니아라고? 생각보다 연예인이 많이 해. 가수, 배우 막 이런 사람들 게임을 많이 하더라고. 이 집 밖을 안 나가니까 집구석에서 맨날 게임을 하더라고요. 은근 많다 이게? 어 그러니까 조용히 하는 경우가 많아. 지금 여기 방송에서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방송 보고 계시는 혹시 연예인분들 있으면 1,000원만 주세요. 돈 많잖아요? 돈 없어도 주세요. 그 죄송한데 아저씨들 그 난닝구에 빤스에 구멍 난 거 그거나 좀 갈아입으시고요. 예 이다님 팬입니다. 아 예 지드래곤님 또 누가 없나요? 제니 지드래곤 또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우성입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이다 화이팅! 아 예 정우성씨 아 반갑습니다. 예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보네요. 유니우 장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왜 계속 시청자가 늘어나고 계십니까 키에? 이게 로스타크에서 메모장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저처럼 지금 이렇게 눈 작은 애가 막 심각한 표정하고 메모장 키워놓으면요 시청자가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거의 치트키거든요? 무조건 들어오게 돼있어. 그래서 저 지금 이 메모장 켜놓고 가만히 있잖아요. 네 숙제해야 하는데 언제 끝나노? 야 진짜 인방 보는 사람들은 다르긴 다르다. 야 보통 게임이 안 켜지면 공지사항을 봐야 되는데 인터넷 방송으로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예. 채팅창 3개 틀어놓고 보나요? 예,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하고 있어. 예, 보임? 채팅창을 이렇게 해놓는 이유는 전에도 말했지만 아프리카랑 유튜브랑 트위치랑 채팅창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누가 질문하면 아프리카식으로 답변 드리고 트위치에서 물어보면 트위치식으로 답변 드리고 다 달라요 분위기가. 그래서 3개 틀어놓음. 약간 좀 다름. 약간 아프리카 답변 줄 때는 약간 고춧가루 좀 뿌려야 되고 트위치에 답변할 때는 수바님 시청자가 많은데 잘못한 거 있나요? 야 이거 양복 입고 검은 화면 키워놓으면 딱 어울리지 않냐? 제가 대신 사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이님 슈퍼채팅 3,000원 감사합니다. 아 마스크 써야 되지.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노요일인데 임시 버그 사태로 게임을 이렇게 못하게 한 점 죄송합니다. 제가 버그를 터트리고 싶어서 터트린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방송을 하다 보니 돈에 눈이 멀어서 그만 이렇게 양복을 입게 됐는데 근데 돈이 안 터진. 아 잘 놀았다. 또 뭐 있지? 이제 또 뭐 할 거 있나? 요 타이밍에 좀 우리 소통이나 한번 해볼까요? 연말인데 뭐 혹시 저한테 아쉬운 점이나 바라는 게 있으신 분이 있었다면 우리 디스코드나 한번 좀 하면서 놀아볼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의 참여로 재밌는 내용들이 오고 갔지만 시간 관계상 모든 내용이 들어가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제 방송을 왜 보게 되셨나요? 처음에 이제 헬쿠크 세이튼 처음 나왔을 때 방송하신 분들 어느 분 없나 해서 궁금해서 왔었는데 배울 점이나 그런 거 좀 궁금해서 이제 보다가 그래서 배웠나요? 그때는 네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좀 무서웠어요. 뭐가? 도대체 내가 뭐가 무서워요 내가? 인상이 조금 세 보이신다고 해야 되나? 아니 뭐가 이 와꾸 자체는 태어난 게 이거 약간 그 학창생활에 PTSD가 약간 좀 떠오르더라고요. 아니 내가 PTSD가 있다니까. 내가 2교시 때 우유 배달 해봤어요 님? 이게 하여튼
자, 그러면은 제 방송 뭐 그렇게 오셨고 혹시 저한테 네네. 바라는 거나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셨나요?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너무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소통을 되게 잘 해주셨어요. 후원 말고도 일반 채팅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잘 읽어주시고 네.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소통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아니 근데 소통은 다른 방송도 다 하잖아. 해주시긴 하는데 뭔가 좀 더 친근했어요. 뭐 기억에 남는 소통이 있어요? 본인이 이 질문 했는데 받아줬다. 유튜브 영상에서 하나 본 게 있는데 1 로마 2 수바 4 조니가 생각납니다. 만약 유튜브 영상 이런 거 올라갔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잘해주시고 계셔서 재밌거든요, 진짜. 내일의 이제 활력소 같은 느낌이라 지금으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우리 편집장님한테도 한마디 하신다면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좀 더 많은 생산을 부탁드립니다. 들으셨죠, 편집자님들? 이거 민심입니다. 아유, 이거 또,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들리나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 제 방송은 언제부터 보게 되셨나요? 망령에도 자끈자끈 보고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보게 된 거는, 최근에 그 닉네임 컨텐츠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영상 정주행했습니다. 아니, 그게 재밌어요, 그게? 네, 진짜 그 영상 한 6번은 돌려본 것 같은데. 너무 웃겨가지고. 지금 원드랩 몇이에요? 190? 한 그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템랩은요? 1600? 과금 한 달에 얼마예요? 저 과금 안 해. 원드랩이 190이 근데 본캐가 1600이에요? 네. 강화가 보통 장기 몇에부터인가요? 무기는 20을 넘어본 적은 없습니다. 여신아 드시고요. 자, 다음 질문 한번 해볼게요. 군대 갔다 왔어요? 현역으로 갔다 왔습니다. 보직은? 저는 보급병으로 갔다 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 야, 보급병 캐 근데 개 힘들지 않나? 저는 행정보급병 쪽이어가지고 살짝 꿀을 빨아... 선생님, 자, 제 방송에 혹시 원했던 거나 뭐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일단 진짜 바라는 거는 닉네임 컨텐츠 좀 자주 해주세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그거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주게. 그리고 프라임 컨텐츠나 아니면 뭐 팬미팅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많이 해줬으면 저는... 아, 근데 네. 솔직히 아직 내 방송 규모 자체가 팬미팅 뭐 이런 거는 어림도 없고? 님 어디 살아요? 저 서울로 탑니다. 서울 어디예요? 저 서울 마포구입니다. 아, 마포면 좋네 뭐네. 어차피 우리는 만날 기회가 거의 없을 거야. 노원구 좀 돌아다녀. 아니야. 그래갖고 그러지는 말고 알겠어요. 이 시간 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 네. 강화 더 잘 되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아, 예, 막상 들어오니까 네. 연예인 본 느낌이라서 좀 떨리네요, 이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나이 곧 스물입니다. 곧 스물이라고? 이제? 저 생일이 빨라가지고 생일이 끝나고 고3 때부터 로아 시작해가지고. 아, 수능을 오래 본 거죠, 지금? 네. 잘 봤어요?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뭐 수능이 뭐가 중요해? 어차피 대학교 다 필요 없어. 나도 그때로 돌이킨다면 나는 대학교 안 가고 나는 바로 방송했을 거야. 그 크리스마스 또 크리스마스 로아 패스 사려고 상하차 갔습니다. 아, 인생 바람직하게 사네. 나 이런 남동생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야, 주변에 근데 친구들 네. 로아 하는 친구들 있었어요? 한두 명 있었어요. 그럼 다 뭐해? 나머지 애들은? 나머지 애들은 보통 이제 막 롤이나 발로란트 이런 거 했던 것 같아요. 아, 발로란트가 요즘 유행인가? 야,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사람들이 내가 나한테 좋네 특작이라고 님 뉴진스랑 뭐 이런 사람들 노래 들어봤어요? 네, 전 들어봤습니다. 괜한 걸 물어봤네. 틀딱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해? 틀딱의 기준은 이제 자기 막 과거에 성하면서 뭐 나 때는 이랬다 뭐 이즘 애들 편하다 이게 틀딱 아닐까요 사실? 그러면 제 방송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다연 방송은 이제 진짜로 동네에서 막 일수 건달같이 생기셨는데 알고 보면 이제 막 되게 막 정겹고 채팅도 잘 읽어주시고 막 슈퍼 정자 같은 데에서 비비빅 하나 드시면서 야 드립 척타기 쳐 나 뒤지기 싫으면 신박한 동네 형 같아서 좋습니다. 내 방송에서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저는 학원팟 같은 거 기회 되면은 저도 해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야 근데 내가 이것도 말해줄게. 학원팟을 왜 안 하냐면 우리 네. 학원팟을 해버리면 내가 소통을 많이 못 하거든. 학원팟 한다면 어디를 하고 싶어요? 하브. 와, 하브? 네. 그건 하겠다는 말은 못하겠고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또 원하는 거 있나? 저 이제 수카인 말고 이제 소울킹도 좀 보고 싶어가지고 새 리액션 하나 개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네. 뭐야 이제 19이면은 아 아니다 이거 틀딱이랬지? 나 말고 뭐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시청자분들 근데 다들 채팅도 착하게 치시고 다들 되게 로아의 진심인 분들이셔서 저는 이사님 시청자분들 되게 좋아합니다. 진짜 팔은 안으로 굳긴 하네. 채팅을 착하게 친다고요 저 사람들이? 우리 정도면 착 착하지 않.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능 끝났는데 또 좋은 추억 또 만들어 가면서 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들어와졌다. 예, 반갑습니다. 여성분인데 나이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저 23살이에요. 와, 여기도 어리네. 뭐야, 수바. 원드랩이랑 템랩 어떻게 되세요? 아니, 제가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네. 1610에 원드랩 130이요. 그 방금 말한 게 정상적인 발언은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제가 수직을 좋아해가지고 아... 게임에 돈 얼마 박으셨어요? 근데 많이 썼어요. 한 달에 거의 한 500 이상은 쓴 것 같아요. 한 달에 500씩이요? 네. 강화가 존나게 안 됐나 본데? 강화가 너무 장기병을 많이 와가지고. 제 방송은 어쩌다가 들어오게 되셨나요? 제가 로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단님 방송 보고 시작했는데. 아, 로아를 시작한 게 제 방송을 보고 했다고? 네. 그럼 원래 뭐 하셨는데요? 원래는 롤 하죠. 그럼 내 방송을 접할 수가 없었을 텐데 뭐 어쩌다 들어왔어요? 이단님을 알고리즘으로 봤는데요. 토노, 중노, 극대노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봤는데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아, 귀여웠어요? 그거 보고 아, 이 게임 좀 재밌겠다 라고 생각해서 시작했어요. 혹시 제 방송에 바랬던 거나 뭐 하고 싶었던 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좀 도박 같은 걸 좋아해서 신멸 도박 이런 거 좀 형 수바 여자 버스커 나올 때 보여드릴 테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말고 또 제가 이단님 방송을 보는 이유가 제 이단님 얼굴이 제 이상형이에요. 네. 최우식 닮으셨잖아요. 아니 그런 말 아니죠. 예. 제가 캠을 좀 많이 키셨으면 좋겠어요 좀. 제가 캠을 잘 보거든요. 네. 근데 캠을 너무 안 키셔가지고 가끔 아. 속상해요. 또 이게 흡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최대한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크리스마스 때 혼자 보내셨나요? 아니요, 남자친구 있어요. 아, 뭐 하여튼 뭐 아름다운 사랑 하시길 바라고요. 네, 이거 또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싸우지 말고 행복한 네. 날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뭐 더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더 하고 싶은 말이요? 네. 이단님 너무 잘 생겼어요. 네, 네. 정말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 수고하세요. 예.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마이크 이슈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좀 수리하시죠. 아. 들립니다. 아, 들리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꺼놔가지고. 아, 괜찮아요. 이것도 아침 일찍 오셨는데 점검을 해서 좀 열받는 상황이네요, 그죠? 아, 진짜 개빡칩니다, 진짜로. 아, 뭐 어느 정도로 빡치셨나요? 전선팩 한 두 장 정도로 화나네요. 아, 자세가 돼 있구만. 닉네임 검색 되나요? 닉네임 검색 되긴 한데 제가 억울하게 지금 사색에 박혀있어요. 아, 그럼 검색 안 할게, 말하지 마. 아니요, 괜찮아. 아니, 내가 안 귀찮아, 말하지 마. 아, 하지 마, 그걸 내 방송에서 풀려고 하지 마. 안 봐도 돼요. 그냥 아이디 알려드릴게요. 듣고 싶다 한다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 마. 내가 잘못해서 박힌 게 아니라서 저 당당하거든요, 진짜로. 알았어. 자, 이거 사사히 가서 내가 봐도 됩니까? 네, 봐도 됩니다. 제가 인벤 대법관이거든요. 판단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억울한 건 이해가 되거든. 근데 그냥 아니. 나도 로아를 오래 했잖아요. 내가 그냥 조언을 보면은 그냥 진짜 무르드듯이 해야 돼. 그냥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상방 잘못으로 들어가 어찌됐든 애초에 그냥 채팅을 안 하는 게 낫긴 해. 내 기준에는 뭐 그렇게 뭐 저기는 아니고. 제 방송은 또 어쩌다가 들어오시게 되셨나요? 그거였어요. 라우리엘 공략 방송. 카양길 공략 저기로 들어왔구나. 네. 뭐 제 방송에 있어서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있어요? 최근에 하드 일리아크한 아바타 사건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좀 답답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좀 답답해도 이해를 해줘. 나는 역으로 생각해봐. 님이 만약에 거기 시참으로 들어왔어. 네. 근데 수바 그거 갑자기 여자친구랑 영화 본다고 스트리머가 가면은 솔직히 기분 나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시청자 앞에 두고 이런 말 하기 좀 민망하긴 한데 나는 님들이 최우선이야. 나는 항상 그러니까 그런 네.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겨. 아, 저 새끼 또 똥꼬지 뿌리네 그냥 하고 넘기면 돼. 그런 거는 내 네. 방송에서 이 컨텐츠를 하면 졸라 재밌겠다 싶은 거 기대되는 거 있어요? 여보세요, 또 가봐요. 아씨. 근데 97도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97도를 볼 때 되게 안타까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신멸 도박까지는 솔직히 인정해요. 이거는 다른 게임을 가도 이런 컨텐츠는 저기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신멸은. 보는 재미도 신멸이 더 있고 그 이막 탁 치고 쭈루룩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계속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해봐. 돌을 깎는 게 보고 싶은 거야? 내가 이마 치고 내려가는 게 보고 싶은 거야? 이마 치고 내려가는 거야. 자, 연말 얼마 안 남았는데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네. 아, 네, 이단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단님, 저 불타가 하나만 해도 될까요? 아, 네. 제 이름 부르시면서 화이팅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어디 사시나요? 저 대구 삽니다. 대구의 김동현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소통 컨텐츠 꿀잼이네. 한박 웃음 지으면서 봤다. 디스코드 채팅창 한번 보여줄게. 난리 났다 지금. 야, 근데 내 방송에 수바 어린분들이 되게 많네. 왜 이렇게 많냐? 나이 든 사람은 피지컬 딸려서 선착순 못 들어가겠음.
알았어, 알았어. 이 다음부터는 추첨할게. 야, 나도 이거 디코를 방송 디코를 하나 파긴 팔아야겠다 이거. 나 디코 해산해, 해산. 디코 콘텐츠는 또 다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디코에서 대기 중인 시청자들 보상은 없나요, 선생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있나요? 그게 운명 아닐까요? 다 같이 마이크 한번 키게 해달라고? 한번 들어가 볼까? 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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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자를 너무 많이 깐 사람 아니면은 회수해주고 그만 해줄까 봐. 이벤트를 맞아